얼마나 보시길래? 한 200억 조금 넘게. 대리점 담당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전수 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죠.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으셨어요? 이거 이쁘지 않나요? 사업 시작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깨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있으세요? 네? 100억? 그 이상은 있잖아요. 200억? 그 정도로. 300억? 아니 그 거기까지. 디자인 실장님 같은 경우는 대리 선배님이세요. 위생도기 디자인해주시는 분은 업계 선배시고 회사에서 읽은 거를 자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성공하고 싶고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싶겠지만은 오늘 할 일 똑바로 안 하고 미래를 꿈꿀 수는 없어요. 이쪽 업계 있는 사장님들이 그 땅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오, 대표님 땅도. 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 몇 평인가요? 5천 평. 여긴 저희 비움 양변기인데요. 브랜드 이름이 비움인가 봐요. 네, 네, 네. 화장실에서 많이 이렇게 비워내잖아요. 휴지가 빨간색인데 여기는 블랙 휴지가 있어요. 휴지가 까마면 좀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닦았을 때. 그리고 3D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 99% 정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체험을 보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물건 DP한 것만 한 2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재고가 50억 정도.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손님 되게 짜증나겠죠.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한 번씩 돈 떨어지지 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안 시켜거든요. 이게 샐러리맨들의 어떻게 보면 우상이거든요. 대표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영상 보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요. 일어나! 한국 사람이 가고 여기가 우리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고양이요. 아, 고양이들. 둘이 잘 지내나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고양이가 도망다니는. 여기 송도에서 되게 좋고 비싼 아파트 아닌가요? 수변뷰라고 해서 야경이 또 되게 굉장히 이뻐요. 와, 그렇겠네요. 또 뭐 구경할 거 있나요? 와이프가 신경 써가지고 좀 잘 꾸며. 사진이랑 여행 갔다 오면서 사온 것들. 대표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욕실 인테리어. 욕실만 볼 수 있을까요? 우와, 아파트 욕실 맞나요? 호텔 욕실 같아요. 일반 집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난 500에서 600만원. 어떻게 하다가 저희 자영업자 스토리에 출연 신청해 주시게 되셨어요? 타이를 이제 수입을 하는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가 있고 재작년에 이제 매장을 냈어요. 홍보 좀 하려고. 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을 알게 된 게 장사해신 대표님 라이브 하실 때 들어와서 그냥 50만원 쑥 쑤시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진실성 같은 걸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저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좀 생각이 나요. 희성 보육원, 뭐 인천 보육원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계속 지금 한 5-6년째 매달 그냥 자기가 꽉 차야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 얼마나 보시길래? 한 200억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200억이요? 10년 매출 아니죠? 아니요. 한 해 시작한 지 한 10년 됐고 원래는 직장 생활을 쭉 했었죠. 그래도 회사 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보낸 세월에 대한 보답인 거거든요. 어떻게 잘하셨길래. 그런 평가는 주로 있어요. 그냥 나누는 거 좋아하고 직원들한테 뭔가 선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나 도움이 될 때 그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아이고. 저기 다 내보잖아요. 와, 저게 다 아드님 만드신 거예요? 네. 몇 살이에요? 중2,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사실 중2가 쉬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미친 나이라고. 사랑스럽던 애가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아빠랑 얘기 좀 많이 하자 부탁이다. 샤이한 성격이야. 근데 운동도 잘하고 랩도 열심히 하고 쇼미더머니 좋아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줬어요. 저희 채널에 올려놨어요.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네. 아, 혹시 그 지상열 씨 나온 그 채널 맞나요? 네, 지상열 씨는 어떻게 하시는? 재롬포고등학교 또 선배님이시고 오늘도 볼 수 있나요? 지상열 선배님 대신에 빠꾸형이라고 머리 이렇게 치면서. 아, 네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한국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 회사. 첫 번째 회사신 거죠? 네네. 벨소리가 되게 특이한데. 우리 아들들 랩한 거 결혼식 때 틀어주려고.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10분 정도 걸려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 송도에 살게 되셨어요? 사주 보는 선생님이 사무실하고 집을 송도로 옮기면 사업이 더 잘 될 거다. 사주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은 심리 상담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가끔 사주 보고 그러면 좋은 건 흘려듣고 나쁜 거는 조심하려고 하고. 자영업자 스토리에 다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지만 직업이 아닌 업종이시기도 하고 워낙 자산가시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저희 업계에 굉장히 매출도 많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꿈을 키웠죠. 회사를 다닐 때 대리점 담당 영업사원이었어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죠. 보통은 그분들의 결과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하고 좀 많이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회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으셨어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분들.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 물건을 사주던,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을 하건, 그분들이 믿고 같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운이 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느냐, 기회가 어떻게 나한테 오게 만드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내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모이다 보면 그걸 발견해내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신뢰를 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고, 제한테는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라.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씩 영어 과외받고 있어요. 중국에는 중국 현지 직원 있고, 인도에는 인도 현지 직원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의사결정권자들하고 가끔 이제 전역을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직원을 통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떠듬떠듬 하더라도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는 7명 정도. 여기서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고 샘플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품질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이? 200억 정도. 와, 너무 조용해서 누가 여기서 200억 매출이 나온다고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우리 집 유튜브 채널 출연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태리를 갔다 와가지고. 와, 여기서 일하면 이태리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 10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엄청 시설이 좋아요. 저거 사 먹는 건가요? 아니요, 먹는 거가 좀 편해야죠. 최고인데요.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의 정석이네요.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 이 공간에서 200억이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태리, 스페인,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대리 마크 들어가 있는 타일을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외 위탁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공급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물건 사줄 사람만 있으면 장사는 너무 쉬워지죠.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마침 대림 타일을 공급해주던 공급사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공석이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시작하셨는데 공석이 된 거예요? 시작을 사실은 대림에다가 물건을 납품할 그럴 계획이 없었고, 그때부터 매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공급사가 없어지면서 그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돈 세는 기계가 있네요. 인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지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는 게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인도만 하더라도 출입국 기록 40번 이상을 인도에 갔었더라고요. 인도를요? 시골 중에 시골이 타일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린 날이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항상 뭐 사기치려고 하는 애들 붙잡고 타일 생산하고 걔네들하고 싸우고, 도와주신 분 믿음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 저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잃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에요. 네. 이거 이쁘지 않나요? 제 결제 도장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진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어쨌든 회사를 나오신 거였잖아요. 그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평생 벌 돈이 이게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인데 사채만 쓰지 마라, 크게 빚만 안 지면 본인이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만큼 대출도 사업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이제 요소긴 한데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사실 또 올해 저희 업종은 불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손바뀜이 없어지면서 리모델링 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위기라는 걸 느끼시네요. 저는 하루도 편한 적은 없어요. 제가 원래 그 타고난 오복 중에 하나가 잠 잘 자는 복인데요. 사업 시작하고 하루에 한 세 번 정도는 깨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얼마 있으세요?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억? 그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200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억? 아니, 그 거기까지. 시장님 갈게요. 아, 그리고 또 디자인 실장님 같은 경우는 대림 선배님이세요. 위생도기 디자인 해주시는 분은 업계 선배시고. 대표님, 진짜 회사 생활을 너무 잘하셨나봐요.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되신 거잖아요. 저는 다 회사에서 읽은 거를 자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성공하고 싶고,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싶겠지만은, 오늘 할 일 똑바로 안 하고 미래를 꿈꿀 순 없어요. 18번 노래가 뭐세요?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 혹시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작곡해놓은 노래도 좀 있어요. 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녹음은 아직 못했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른 적 있는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느낌을 표현을 하셨대요. 집에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팔 때도... 그럼요. 팔 때 다 봤죠. 집 인테리어 하는데만 2억 정도 들었거든요.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고 동네에 또 소문이 나요. 아, 그렇겠네. 5-6천 정도는 더 쳐주기도 하고. 집값 얘기하니까 갖고 계신 돈 중에 부동산의 영향도 있었나요? 없을 수가 없죠. 부피가 큰 제품들을 싸놔야 되다 보니까 이쪽 업계 있는 사장님들이 그 땅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오, 대표님 땅도. 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 몇 네. 평인가요? 5,000평. 아, 이쪽에 있는 게 다 자재랑 그런 것들 쌓여있는 곳이에요?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욕실 자재가 필요하신 분들 한 번에 원스톱으로 쇼핑을 해서 전국 최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몇 분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5명 정도. 아, 그럼 여기도 땅을 사신 거예요? 임대를 해서 하고 있어요. 5,000평을 임대하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한 4천만 원 정도. 인천의 대로변에 이런 땅을 구하기 쉽지가 않고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따게 해서. 대표님의 모든 사업에는 인맥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 여기 지상현 씨가 모델을 네, 하고 계시네요.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와, 엄청 커요.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고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에 보면 예쁜 욕실들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는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되기 마련이니까 한국 세레님과 운영을 했으면 시장의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차린 겁니다. 여기 매장은 지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매출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기가 이제 작년에 한 이제 60억 정도 했고 올해는 100억 정도는 해야 돼요. 결코 작지 않네요. 네. 2층도 있네요? 네, 2층은 이제 사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집에서 재무이사 담당하고 있고요. 돈 관리하시는 분. 네. 매장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가실 건가요? 네. 지상열 씨 자리도 있네요. 네, 저희 팀이에요. 연예인분들 집 리모델링 하실 때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오, 영업사원이시네요. 네. 지상열 씨도 출근하시나요? 네, 그럼요. 한 달에 한두 번? 뭐, 엄청 미인이신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40이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밝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밝게 살면 이렇게 동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건 뭘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개발한 양변기와 세면기입니다. 세면기의 수정과 톱업을 같은 색상으로 배치해서 통일성 있게. 이거는 네. 왜 색깔 안 맞추세요? 아, 이거는 판매하는 업체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아, 여긴 저희 비움 양변기인데요. 브랜드 이름이 비움인가 봐요. 네네네. 화장실에서 많이 이렇게 비워내잖아요. 아. 그래서 림리스 형태라고 해요. 원래 안쪽에 물때가 많이 끼잖아요. 물이 이제 회전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 물때가 껴도 이렇게 한번 싹 닦아내면 되고 물때가 잘 끼지 않아요. 휴지가 빨간색인데 골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는 약간 블랙 톤으로 여기는 블랙 휴지가 있어요. 휴지가 까만은 좀 네.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닦았을 때. 요즘 이렇게 화장실 인테리어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원하는 타일, 양변기, 세면기 다 고르시고 선호도에 맞게 세팅을 해서 가세요. 대표님 뭐 하세요? 그리고 3D로 그냥 구현해주는 프로그램. 나보고 가격도 바로 볼 수가 있나요? 견적을 저희 이제 따로 뽑아드리죠. 중요한 게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사하고 좀 동떨어진 면들이 있었어요. 게임 엔진 개발하는 프로그램 회사랑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3D랑 실물이랑 99% 정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공짜인가요? 무료로. 어... 다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체험을 보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대표님 여기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물건만 얼마 정도 될까요? 200평 정도 되는 데에 물건 디피한 것만 한 2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200평 말고 나머지는 다 창고이신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와. 불을 맞으면 안 되는 제품들 실내 창고에 따로 보관하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0억이 좀 넘을 거고요. 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밖에다 물건 쌓아놓으시면? 이걸 어딘가에 가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파는 게 쉽지가 않은데 도둑들은 더 팔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 비싼 물건도 있나요? 비대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죠. 네. 아, 비싼 거를 위에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쪽이 다 이제 저거 그 지난번에 장사하신 구독자 이벤트 해주셨던 그 비대죠? 네, 맞습니다. 비싼 거 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적재해놓은 것들 한번 보실까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재고가 50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스톱 쇼핑의 장점이라는 게 한 번에 싣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손님 되게 짜증나겠죠. 재고를 항상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실제로 제조하는 것 빼고는 물건을 개발하는 것부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제조도 저희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제조를 한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그럼 제조 공장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무리한 생각이에요. 원료도 한국에 없고 그리고 타일 생산하는 거는 장치 산업이라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이 열리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사실 계획까지는 있으신 거네요.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고민을 해야죠. 대표님도 지게차 모실 줄 아세요? 아니, 못 몹니다. 이제 대표님 뭐 하세요? 판매 관련 회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식당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빡빡을 차야 돈을 벌고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간간이 손님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가가 좀 높아요. 요새 하루에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요? 네. 대표님 자리는 어디세요? 저는 여기 직원분들이 대표님 건강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약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술자리도 좀 많고 걱정들을 하기는 하죠. 오늘 어떤 회의 하시나요?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좀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막 쌓여 있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 갖다 채워놓아요. 보통 이렇게 중요한 회의는 두 분이서 하시나 봐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시를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은 돈도 많이 만지시고 하니까 되게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못 갈 사람, 처제예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 이쪽 라인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사람. 어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예인분 아니신가요? 한때 연예인이었죠.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저보다 동생인데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한 번씩 돈 떨어지면 와요. 아. 저희 그 부모님 집 욕실을 한번 바꿨어요. 그래서 혼자고요? 네네네. 어머니 너무 좋다고 아버지는 호텔 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호텔도 안 가봤는데. 몇 번 네, 촬영. 저희 채널 특성을 잘 아시나요? 눈썹 보이시죠? 속눈썹이 펌했어요. 네, 올라간 거 보이죠? 하대영 씨 그 더글로리 박연진 남편으로 나오신 분 그분 잘 알거든요. 네. 저 같이 왔거든요. 하대영 씨. 네. 어, 안녕하세요. 그런데 짜장면 안 시켜거든요. 아, 정말 진한열 형님이 아니라 왜 빡구 형님이. 저 그냥 신이에요. 장사의 신. 저 죄송한데 물건 놔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빡구 형님 말처럼 제가 식당 들어가면 네네. 쿠팡은 저쪽에 앉으시고 배달의 민족은 이쪽에 앉으세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배달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배달원으로 봐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 뭐 장사이신 뭐 구독자나 조회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에 보통 제가 보기에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을 텐데 한번 봐야 될까요? 아, 예. 챕틱 하나 있고 차키. 어, 차키도 또 현대 포르쉐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이건 뭐예요? 전단지입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지상렬 형님을 보러 왔거든요. 이 형님 어디 갔어요? 다른 스케줄 있어갖고 사실 이런 얘기 좀 드리기 뭐한데 여기가 우리 집 모델이 저였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로?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페이가? 아니, 페이는 업계 최고죠. 근데 왜 안 했냐면 여기, 네. 한국 사람의 대표님이 제 구독자예요. 구독자분이라 이렇게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몇 억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 진짜로요? 네. 근데 빠꾸 형님은 지상렬 형님 이렇게 밀어내고도 할 용의가 있는 거죠? 제가 상렬 형을 밀어내고 한다고요? 할 거예요. 그다음 이거 상렬이 형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역이 인천이잖아요. 상렬은 인천 사람이잖아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 지상렬 형님 인천 불주먹. 어? 그 소문 처음 들어봤는데. 싸우지 않겠지 연예인이니까. 싸움 좀 하세요? 아, 저는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툭 건드려도 아!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냥 합의금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사의 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절대 때리지 않아요. 그냥 진짜 붙으면 돈 주고 그냥 가라. 아, 나 근데 왔는데 인사도 안 했는데. 아니, 그냥. 네. 아우. 우리 장사의 신 슈퍼채들이 진짜 많이 싸? 아니 얼마 제일 많이 쓴 게 얼마였어요? 무조건 50이에요. 50이 맥스. 아, 그 왜 내 라이브 좀 해야겠다. 들어올 거지. 저는 유튜브로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거의 업계 탑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왜 없어요 돈이? 그냥 다 써요.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보육원에 한 1억 얼마씩 기부하고 그냥 그러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러고 다녀도 나름 노스페이스에다가 나이키에다가 저는 없어 봐봐 없어요 브랜드 어디 거야? 유니클로네요. 유니클로. 우리 빠꾸 형님 좀 많이 챙겨주세요. 아, 네. 저도 여기 송도에 또 사무실 하나 얻었거든요. 아, 그래요? 직원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올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얘기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네. 왜냐면 회사원에서 이렇게 재벌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게 셀러리맨들의 어떻게 보면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김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의 가치가 남들이 인정해주는 가치와 수준이 맞을 때 본인이 충분히 남들한테도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졌을 때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준비 잘 하시고 창업하시기를 바랄게요. 대표님 저 진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돼야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명품 입으면 명품 아니라고! 18,900원이라고! 근데 금목걸이가 있어. 아 금은 제가 사기에 금이 없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안 할 거는 뭐야 안 할 거? 이거? 이거는 목말이라고 몽클레어 아니에요? 아 나 몽클레어 줄 알았어. 봐봐 이거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올게요. 네네. 박근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영상 보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빠꾸 형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빠꾸 형 채널 꼭 와주세요. 빠꾸 형 채널 파이팅. 빠꾸 형 채널 와주세요. 알겠죠?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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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자영업자도 되게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기운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라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요 일어나 일어나 우리 영상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사업을 하는 순간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의 삶까지 보살필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내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기 좀 바라겠고 정말 확신했을 때 하시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밤새 고민하는 나날들도 많아지고 사장이 편해지면 직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만 창업을 하시길 뭐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 인색하지 않았고 정 많고 잘 베풀던 사람으로 그냥 기억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스토리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네. 장사신 대표님 팬이라고 하셨죠? 아, 네 그렇죠. 그럼 쭈꾸미는? 송쭈찌. 통닭은? 구도로 통닭. 배달의 민족 입점할 땐? 좋은 사이. 찐팬 인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가세요? 밥을 사줘야지. 밥을 어디서 먹어요? 밥은? 쭈꾸미. 송쭈찜 쭈꾸미.